네, 오늘은 친출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 왜 이렇게 여기만 삼각형으로 되어 있네요. 네, 저 앞에 아무도 없는 걸로 생각하고. 네, 어제 여기 세 분은 저 기억나요. 여기 여성분, 남성분 이렇게 세 분은 오셨던 거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잘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궁전성형 테스트 오늘 한번 해보셨을까요, 다들? 이게 한번 지금이라 잠깐 행동해보시면 저희가 이 성향에 따라서 뒤에 약간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약간 팁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잠깐 한 3분 정도 시간, 1분 정도 시간 드릴 때 한번 해보실래요? 다들 해보셨을까요? 네. 성향에 이렇게 여섯 가지 성향이 있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이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좀 소비하면 좋을지 팁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강의에 본격 들어가기 전에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들으셨겠지만 즉흥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말만 들어도 되게 즉흥으로 뭔가 돈 쓸 것 같죠. 근데 이 즉흥은 근데 대신에 몸과 뜻밖의를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이 즉흥인 분들은. 왜냐면 여러 가지로 즉흥적으로 하고 좀 위험을 감수하고 스릴을 즐기기도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좀 문제점은 돈이 없을 때도 돈을 쓰고 유사시에 쓸 돈이 없고, 그리고 이분들은 좀 약간 자기가 돈을 잘 못 쓰는 것에서 약간 부끄러운 감정들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해시태그를 보면 대담한, 뭐 재미를 끄는, 개방적인, 충동적인,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이렇게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부 성향입니다. 기부 성향은 좀 딴 사람한테 돈을 좀 쓰는 사람들인 것 같죠. 그래서 이 사람을 여기 보시면 사려 깊은, 베푸는, 희생하는, 가능하게 하는, 이렇게. 이분들은 되게 자기의 강한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다른 사람이 뭘 필요하는지를 좀 잘 알아서 다른 사람이 되게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대신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기부나 선물을 했을 때 이거 못 받잖아요. 그러면 되게 실망감을 느끼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자주 기부해서 다른 사람들 좀 의존성이 강하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뭔가 기부의 테이크를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기부인 분들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즉흥이신 분도 있으셨어요, 혹시? 아, 즉흥이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계획은 저희가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돈이 나의 목표 달성을 돕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들어도 계획 잘해서 돈 할 거 맞죠? 그래서 목표를 잘 설정하고 달성해요. 그리고 뭔가 약간 예기치 못한 뭐 상황들이 있으면 뭐 해고 나오거나 이직했을 때 뭔가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좀 비서 같은 걸 잘해서 내가 진짜 필요한 걸 잘 살 수가 있는데, 근데 이분들의 좀 안 좋은 점은 자기가 계획이니까 다른 사람도 가르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좀 기준과 좀 맞지 않으면 좀 약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막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좀 돈과 재산을 지키고 싶어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정보를 좀 숨기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책임감 있는, 완수력 있는, 의욕넘치는, 아꼈음, 이게 계획형의 좀 성향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전 성향은 약간 스크루지? 아, 요즘 잘 모르시더라고, 스크루지라고 하면. 그래서 돈 안 쓰고 돈 모으면 되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돈을 아껴서 잘 저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돈 관리를 되게 잘하고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자기의 좀 즐거움이나 행복을 좀 미루고 돈 모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좀 할인 행사나 이런 거 비교해서 잘 물건을 잘 사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저축을 해서 당장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리고 비용 때문에 즐거운 활동이나 관계를 피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너무 할인되는 걸 사다 보니까 좀 원하지 않는 물건들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절약하는 신분의 수상적인 인생관,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요. 혹시 안전 성향이신 분들 있으셨어요? 있으셨군요. 혹시 계획 성향이신 분들 있으셨나요? 저랑 똑같아요. 제가 물어봤는데. 네. 그리고 위신 성향인데요. 이거는 돈이 나에게 좀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첫인상이 되게 좀 부자일 것 같은 인상도 주고,
그리고 이분들은 되게 비싸거나 뜻밖의 선물도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좀 아까 전에 기부 성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뭔가 베풀면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민 성향 사람들은 뭔가 베푸는 것에서 또 받기를 원하죠. 그냥 쿨하게 되게 잘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신에 위신이니까 어쨌든 뭐 유행이 잘 따라가니까 부자라는 거짓 인상을 주기도 하고 만일에 대비한 예금도 없겠죠. 그리고 실제 금전 성향을 알게 되면 뭐 위신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대한 이상적인 표면적인 공감한 이런 성향이 있는 거죠. 혹시 위신이신 분들 계신가요? 계시다고 한 분 계시는군요. 네, 좀 맞는 것 같으세요. 전반적으로. 자, 마지막 자유입니다. 돈은 나에게 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약간 돈은 별로 아이덕해요.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편안함을 찾는 유연한 성숙하지 못한 책임한 이런 것들인데요.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고요. 그럼 이분들은 돈이 별로 안 중요하니까 돈에 별로 주의를 안 뺏겨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일도 막 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쉽게 잘 적응을 하고요. 가지고 있는 것도 쉽게 나누겠죠. 자기 돈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대신에 돈과 재산을 잃기 쉽겠죠. 이분들은 돈이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생각했던 대로 잘 안 풀리면 위축되기도 쉬운 분들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자유이신 분들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제가 맨 마지막에 요거에 관련된 팁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소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제가 왜 금전 성향 에 대해서 아까 오늘 좀 더 깊게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지출하는 게 특히 더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자신의 상황이나 성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게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걸 듣고 아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대출이나 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 정답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출은 정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구 청년지갑 트레이닝센터에서 전 나왔는데요. 청년지갑 트레이닝센터 잠깐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사실 저도 그랬고 저도 이제 되게 금융이나 이런 게 너무 어렵고 사실 자신감이 되게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교육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좀 쉽게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잘 없고 인터넷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지만 읽어봐도 너무 말이 어렵고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청년지갑 트레이닝센터 만들어서 좀 청년 맞춤형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좀 청년들이 돈을 잘 쓸 수 있을까 돈을 잘 모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돼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좀 생각하면 저도 이제 예전에는 되게 경제적 자존감이라고 해야 되나 자신감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자신감을 회복하고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게 또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단체에서 나온 최유리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금전성의 계획이고요. MBTI는 ENTJ입니다. 그래서 되게 계획형이에요. ENTJ는 대담한 통솔자거든요. 그래서 대담 지도자인가? 하여튼 그래서 뭔가 계획적으로 경제만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체도 많이 만들고 이런 성형부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껴서 만들게 된 거고 그리고 저는 신용불량자였거든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이 사실 많이 좀 면체가 돼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제 문제여서 시작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런 부채 문제가 좀 내 개인의 문제고 내가 밀어서 한 것도 있지만 우리 전반적 사회의 어떤 문제에 좀 기인한 것이 아닐까 고민하게 된 거고 그렇게 고민하게 돼서 이런 강연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여기 계시는 분들 저보다도 지출 잘 관리하고 저축도 잘하고 투자도 잘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어떤 딱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돈을 잘 쓰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제 고민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 네 가지입니다. 자, 지출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구에 따라서 돈 쓰는 법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욕구에 달아서 돈을 다 쓰면 망하겠죠. 그러니까 통제하면서 어떻게 돈을 쓸 수 있을지도 배워보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재무 시스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게 네 가지 목표. 자, 할 수 있을지. 자, 목차는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지출이 뭔지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해볼 건데요. 자, 지출 볼까요? 최근에 가장 지출하신 거 뭐 됐어요? 뭐 하셨어요? 최근 지출? 밥 먹었어요. 아, 오늘 밥 먹을 받으신 거? 위신이신 분들? 그래서 네. 버스 탔어요. 버스 타셨어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지출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어제 만들었거든요. PPT? 어제 택시비 5,300원 쓰고요. 차를 마셨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뭐 업무 미팅이 있어가지고 이제 짐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그 업무 미팅에서 엄청 아는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허세 부린다고 이제 차를 쌌어요. 제가 4명. 그래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출, 오늘 하신 지출 계획된 지출이었나요? 아니면 만족한 지출이었을까요? 오늘 어떤 지출이었어요? 둘 다요? 와, 그럼 최고죠. 뒤에 혹시 버스는 어떠셨어요? 계획된 지출이었죠. 맞아. 저는 카카오 택시 만족, 아니 택시 탄 거 만족한 소비는 안 했어요. 저는 택시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돈 아깝잖아요. 버스 탔으면 됐는데 짐이 많아서. 근데 계획된 소비는 제가 짐이 많아서 계획한 거였거든요. 근데 차 마시기는 되게 만족했어요. 이제 오랜만에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좀 약간 이제 허세도 좀 부리면서 이제 그 사람들 좋은 이미지를 줬잖아요. 그래서 어제 얘기 나눈 것도 만족했고, 근데 이건 계획된 소비는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둘 중에 어떤 지출이 더 잘 안 지출일까 이렇게 얘기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얘기하면 차 계획된 지출은 아니었지만 차를 마신 게 저한테는 더 좋은 지출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획 플러스 만족. 이 두 마리 토끼 오늘 한번 다 잡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거 다 같이 잡아볼 거예요. 어떻게 계획해서 만족하게 잘 소비할 수 있을까? 그 성함 뭘까요? 태은. 은희님? 태은. 아, 태은님? 태은님이 아까 계획 만족한 소비 다 하셨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태은님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지출은 무엇일까요? 지출이란 말 많이 쓰지만 이게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잘 쓰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돈을 지급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출에는 소비활동이라는 게 있고요. 저축활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소비활동은 말 그대로 아까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택시 타는 거는 이제 서비스를 사실 구매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차 마신 거는 이제 재화를 구매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비활동. 그래서 내가 뭘 사서 뭔가 하는 것들을 소비활동이라고 부르고요. 저축활동은 금융자산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금이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구매하는 행위는 같지만 소비에는 이제 지출에는 소비와 저축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비, 저축 이거 잘 맞추면 좋겠죠, 지출에서. 근데 대신에 뭘 고려해야 될까요? 지출에서 잘 맞추면 소득을 잘 고려해야 되겠죠? 나 얼마 버는데 내가 저축이랑 소비랑 균형을 잘 맞추는데 제 소득보다 많이 쓰면 사실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출은 이 세 가지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지출을 잘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거를 하는 게 지출 관리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출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지 한번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지출 관리 해야 될까요? 제가 상담을 하면, 제가 상담도 많이 하니까 이제 어떤 오시는 분이 뭐 1만원, 2만원 아껴서 굳이 뭐 지출 안 아껴도 되잖아요. 왜 정리를 하냐. 그냥 투자해가지고 자산 불려가지고 하면 잘 되지. 아니면 내가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면 굳이 지출 관리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세요. 근데 지출 사실 재무관리의 첫 단추는 지출을 관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게 첫 단추다. 그래서 지출 관리를 통해서 사실 마이너스의 위험을 감수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 소득이랑 지출이랑 저축균을 잘 맞춰서 내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마이너스 통장 만들지 않고 대출하지 않도록 지출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대비와 대처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지출을 잘 관리하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뭐 예고하지 못한 해고를 당했거나 갑자기 아프다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대비와 대처, 아니면 내가 5년 뒤에 집을 사고 싶은데 이런 지출을 줄여서 지출 관리해서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집을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선순위 점검으로 만족스러운 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을 관리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데 돈을 쓰면 행복한지, 뭘 쓰면 행복한지 이런 거 해서 만족스러운 소비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좀 재정적 주도권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출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지출 정리하는 법 배워볼 거고요. 현금 흐름 점검하는 법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욕구와 취향을 어떻게 잘 반영할지를 고민해볼 거고요. 재무 시트 한번 만들어볼게요. 혹시 제가 너무 빨리 하나요? 좀 천천히 할까요? 괜찮나요? 아니요. 네, 지출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지출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지출을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출을 정리해서 내가 어디에 얼만큼 쓰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일 먼저 스텝 1으로 해야 될 게 지출 항목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청년지갑 트레이닝센터에서는 이렇게 구분해요. 근데 뭐 다른 은행권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는 다르게 정리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나만의 어떤 항목을 만든다라든지 이게 있어야 돼. 근데 왜 이게 있어야 되냐면 그래서 내가 어디에 뭘 쓰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항목을 구분해야지. 그러면 청지트에서 정리한 지출을 항목을 구분한 방법 한번 살펴볼게요. 지출에는 정기지출과 비정기지출이 있어요. 정기지출은 뭘까요?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겠죠. 매달 들어가는 돈. 비정기지출은 매달 들어가진 않지만 연으로 봤을 때 들어가는 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기지출 A를 살펴보면 고정비라고 해서 이제 매달 나가는 거, 내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월세라든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핸드폰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겠죠. 그래서 한 달에 한번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이 있을 거고,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해서 자동이체로 나가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정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부채 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채나 뭐 이자나 뭐 할부나 이런 것도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겠죠. 네, 그리고 이 기본생활 한번, 정기지출에서 기본생활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생활은 좀 내가 움직이면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에 매달 발생되는 기본지출인 거고요. 저희는 좀 특이하게 이건 아마 다 이렇게 구분할 텐데 지금 행복, 관계 행복, 미래 행복 이렇게 나눠봐요. 그래서 지금 행복은 내가 좀 돈 쓰면서 행복한 부분들 있잖아요. 뭐 당장 내가 꼭 필요하진 않지만 내 즐거움이나 내 행복을 위해서 쓰는 것들을 지금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뭐 영화 본다든지 뭐 운동을 하러 가신다든지 뭘 배운다든지. 저는 혼술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맥주를 원래 만 원이었는데 11,000원 올랐다고 해요. 내캔 사니까. 그래서 아주 아쉬운. 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행복인 거고요. 관계 행복은 타인하고 어떻게 만나면서 쓰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 만난다든지 아니면 애인이 있으면 애인 만나는 거, 뭐 가족들 모임이라든지, 그리고 뭐 반려동물, 저는 애옹이라는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고양이한테 드는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뭐 종교생활하면서 11조를 낸다라든지, 아니면 저는 이제 시민단체 쪽에 있다 보니까 후원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미래 행복 보시면 저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 지금 내가 당장에 쓰는 돈은 아니지만 미래를 위해서 하는 지출이 이제 미래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우자 자녀 드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 비정기 지출, 사실 정기 지출에서는 그렇게 돈이 많이 새어나가진 않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제일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비정기 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정기 지출 한번 살펴볼게요. 연중 행사, 연중 소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연중 행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매달 발생하진 않지만 행사 같은 것들, 뭐 어버이날 뭐 등 있어요. 경조사비, 휴가 간다라든지, 아니면 뭐 또 등 있을까요? 뭐 가족 생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번 달 소비라고 해서 옷 같은 거 매달 사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그거를 뭐 분기별로 산다라든지, 머리 자르는 것들, 아니면 안경 쓴다든지, 뭐 자동차 있으신 분들은 뭐 자동차 세금 이런 게 1년에 한 번씩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정기지출 정기지출 살펴봤는데, 자, 이 고정비랑 부채 상환은 필수 지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나가는 돈이에요. 고정적으로. 그래서 매달 어쨌든 한 달에 한번 무조건 지출이 되는 거죠. 대신에 이 기본생활, 지금 행복, 관계 행복은 필요 지출이에요. 내가 필요해서 쓰는 지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지출하긴 하지만 되게 규칙적이진 않아요. 뭐 친구랑 만날 수도 있고, 혼술을 좀 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있겠죠. 그리고 비정기 지출, 매달 지출하지 않는 비율, 사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필수 지출 나가는 게 뭐가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내가 필요로 위해서 쓰는 돈 얼마인지 한번 정리해보고요.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돈 얼마인지 정리해보는 거, 그리고 중요하다는 거 살펴볼게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보고 지금부터
정리해 살펴볼게요. 자, 지출을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제 건데, 제 정기 지출 이래요. 고정비는 휴대폰 요금 이렇게 해서 뭐 10만 원 나오고요. 기본생활, 뭐 집밥, 외식, 대중교통비, 생활용품에서 한 35만 원 나오고요. 지금 행보, 술. 네, 간식, 뭐 신문, 도서, 티빙, 넷플릭스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좀 적어보다 보면 내가 어디에 뭘 쓰게 되는지, 어떤 걸 하면서 내가 살게 되는지도 좀 알 수 있겠죠. 자, 이거 살펴, 정기 지출 살펴봤고, 두 번째로, 관계인 곳에 모임이 많아서 20만 원 들은 것 같아요. 후원도 많이 해서 한 15만 원 정도? 양이 있어서 양이한테 밥도 사주고 5만 원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인 곳에서는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미래인 곳 저축한테 52만 원 정도 저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채 상환하는 게 있어서 한 전세 상환 원금이랑 해서 10만 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정리가 됐고, 비정기 지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행사는 월별로 한번 정리를 해 보는 거예요. 자, 1월달에 설 추석에 이제 돈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드리고, 어버이날에 한 5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휴가비 한 80만 원 이렇게 해서 연중으로 정조사비 하니까 335만 원 쓰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월 평균 내보니까 한 28만 원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정기 소비를 한번 살펴보니까 화장품, 뭐 머리, 신발, 옷신발 많이 쓰죠? 애용이 공기건진, 이번에 아이패드 사서 한 100만 원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게 하니까 290만 원 정도 돼서 매달 한 24만 원 정도 쓰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월 평균을 한번 내보는 거예요. 정기 지출은 3개월 정도 평균을 한번 내보면 좋아요. 그러면 대충 내가 얼마 쓰는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비정기 지출은 1년 평균 한번 내보는 거예요. 얼마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정기 지출 하니까 한 108만 원 정도 쓰고, 비정기 지출 한 52만 원 쓰는 것 같았어요. 네, 보시면 필수 지출은 한 20만 원이었고, 필요 지출 한 88만 원 정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정기 지출 같은 경우에는 한 52만 원 정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걸 왜 정리하냐? 이걸 정리했을 때 뭘 볼 수 있을까요? 내가 갑자기 해고 당해서 지출 줄여야 하면 뭐 줄여야 될까요? 아까 말했던 필요 지출에서 줄여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혼수를 좀 줄인다든지, 뭐 친구 만나는 걸 좀 줄인다든지, 그리고 비정기 지출에서 옷 사는 비용을 좀 들여본다든지,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파악해서 구분할 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지출 패턴도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니까 기본 생활이나 관계인 걸 그걸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 난 사람 만나고 뭔가 이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비용이 되게 밥값이나 이런 게 많이 드는구나라는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출 정리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위험할 때 어떤 것들, 내가 갑자기 해고 당한 아프다든지 했을 때 어떤 지출을 줄일 수 있을지를 파악해낸 게 1번이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걸 많이 돈을 쓰고 어떤 걸 할 때 행복할지 있는 부분들 우선순위 파악해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출을 한번 정리를 그래서 해보고, 그 다음에 지출 정리했으니까 그럼 현금 흐름 한번 정리해 봐야겠죠.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금 흐름 뭐 대차대조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현금 흐름 한번, 무슨 현금 흐름은 내 소득이랑 지출이랑 잘 맞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수입 한번 파악해 봐요. 그래서 이 정도 벌어서 한 정기로 한 170만 원 정도 들어오고, 비정기로 한 40만 원 정도 들어온다 했을 때 점검해보는 거죠. 아까 정리한 수입과 지출하니까 제가 월 수입이 한 210만 원 정도 되고 월 지출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수지균형을 파악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가 수지균형이냐면 월 수입 빼기 월 지출이 수지균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플러스 한 12,000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플러스인 게 좋을까요? 마이너스인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수지균형, 혹시 수지균형 한번 맞춰보신 분 있으세요? 집에서 가지고 쓰면서 한 달? 한 번도 없으신가요? 플러스이면 좋을까요? 사실 안 좋겠죠. 왜냐면 근데 내가 그 돈이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모르고 그 돈의 용도가 없다는 거니까, 그럼 그걸 저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시 하면 좋겠죠? 그리고 마이너스는 진짜 최악이겠죠? 맨날 빵꾸 나게 되면 뭔가 뭐 카드를 써야 된다든지 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지균형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을 통해서 이 균형을 잘 맞추게 해보는 거,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첫 번째로는 현금 이제 지출 정리 한번 해봤었잖아요. 그리고 현금 흐름을 분석해봤으니까 또 내가 어디에 돈 쓰고 어떤 거에 돈 쓰는지 알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욕구에 따라서 내가 지출을 한번 하는 거를 공부해볼게요. 욕구에 따른 지출을 하면 좋은 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돈을 쓰더라도 내가 행복감을 느끼면서 돈을 쓰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욕구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시면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여섯 가지 욕구, 다섯 가지 테마에 따라서 한번 욕구를 분석해보는 것도 가다, 먹다, 만나다, 가지다, 배우다, 나누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어디 가는 거, 뭐 여행 가는 거, 그리고 먹는 거는 저 맨날 이제 한 11월 때 되면 영덕 홍게 먹고 싶은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뭐 먹는 거, 친구 만나는 거, 뭐 아이패드 가지고 이런 거, 뭐 배우는 거, 그림 배우고 싶은데 그림 배우는 거, 뭐 나누는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다섯 가지 테마로는 일, 여가, 건강, 가족, 공동체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 욕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뭐 셜록 홈즈 전집 사고, 쓰레기 줄이고 이런 것들 이제 보면 그림 배우기, 실내수사 진행하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또 가지는 거, 뭐 줄이는 거, 뭐 이거 가는 거,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 이런 것들 있었어요. 뭐 칠대 불가사의 보러 가는 거고 제 제일 큰 목표인데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벌써부터 술 잘 못 먹겠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얼풍도. 네, 이런 목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목표를 한번 분석해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 적어보고 생애 설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를 통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생애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내가 5년 뒤에 집을 만약에 좀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뭐 목표로 대출을 오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뭐 2억짜리 집을 사고 싶은데 뭐 1억 근데 이제 1억을 대출하고 1억을 돈을 모아서 사는 뭐 1억 5천 대출하고 5천만 돈을 모아 사는 건 사실 되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만약에 내 5년 뒤에 집을 산다라고 정했을 때 그러면은 이것을 지출을 좀 줄여서 그러면 내가 대출을 덜 받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 분석을 좀 통해서 내 욕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는 거죠. 내 욕구가 현재 있는지 미래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출을 한번 반영해 보는 거죠. 저는 아까 전에 그림 그리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 잘 못 그리는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림 한번 배워보겠다 했을 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제가 못 줄일 것 같아서 신문이랑 도서 보는 거를 좀 줄여보고 뭐 책도 잘 원래 안 보는데 하고 술 마시는 거 좀 줄여보겠다 해보는 거죠. 줄이기 해서 수강료 5만원 정도 드릴 수 있고 아예 이거 책 안 보고 뭐 술도 한 3만원 정도 줄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 지출하고 반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좀 조정해서 반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어쨌든 욕구에 반영 욕구 중심적으로 지출하려면은 사실 욕구라는 말이 되게 좀 안 좋은 말처럼 보이잖아요. 욕망 이런 거 같고 근데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출을 하기 위해서 계획 세우는 부분들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해보는 거예요. 꿈지도 꿈을 한번 이루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 다섯 가지 테마 중에 있었죠. 제가 이걸 써서 이제 썼거든요. 제 친구인데 친구가 이제 원래는 장애인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장애인이 돼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술 마시다가 네, 뭐 원래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마시다가 이제 여행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술 마시다 했는데 언젠가 얘기 하고 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 장애 여행을 한번 가보자고 된 거예요. 지금 오키나와에 못 가지만 네,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해보는 거예요. 이루는 때 도와주는 사람, 나눌 수 있는 것, 뭐 예상되는 문제 해결 방법을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실천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돈도 써보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욕구 중심 지출하기 위해서는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요. 제가 만약에 계획을 세웠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려면 돈하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회사에 어디 여행 가려면 이제 뭐 제가 빠지면 힘드니까 회사의 양에도 부합해야 되네. 일정도 조정해야 되고. 그러면 이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뭐 일정자하고 정보 찾고 업체 컨택. 왜냐면 친구가 이제 가려면 뭐 스노클링을 하고 싶었는데 뭐 스노클링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장애인 이런 거 찾아봐야겠죠. 근데 이것도 시간이 드는 거겠죠. 그 다음에 숙소 렌터카 예약하고 뭐 즐거운 여행 돈도 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살펴봐서 욕구를 한번 잃어보는 것들까지 한번 지출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도 사실 재무관리의 핵심이 욕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에 따라 계획하는 게 중요하고요. 필요한 것을 조달하는 것이 사실 경제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돈을 안 지출을 안 하고 모으는 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있는지 미래에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조금 더 있다면 더 많이 내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더 많이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해야겠죠? 뭐 현재에 있다면 현재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미래에 있고 너무 현재에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조정해서 필요한 것도 잘 조달하게 하는 그래서 욕구 중심적으로 지출해야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출도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뭐 해봤을까요? 뭐 현금 흐름도 정리해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 욕구에 따라서 지출도 반영해보고 계획도 세워보고 정리를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이걸 이제 내가 어디에 얼만큼 쓰는지 알아봤으면 재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 재무 시스템 혹시 통장 쪼개기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통장 쪼개기 하는 거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소득이 들어오면 소비 시스템과 저축 시스템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축 시간에는 배우셨겠지만 그 저축 시간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소비 지출에서 배웠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월급 들어오면 소비 시스템과 저축 시스템에 나눠서 해보는 거죠. 뭐 소비 시스템에는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필수 지출하는 거, 그리고 필요 지출하는 거, 비정기 하는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정 지출, 월세 공과금, 보험료, 부채 상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 생활비는 뭐 기본 생활, 지급금, 관계금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비정기 지출, 연동해서 소비 이렇게 해서 나눠보고 저축 시스템도. 저축 시스템도 중요한 게 사실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비상금이고 하나는 저축 통장이에요. 사실 비상금은 왜 중요하냐면 그 저번에 저축 들어보신 분들도 얘기하셨겠지만 사실 우리가 무조건 저축하고 지출만 잘 줄인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비상금 어쨌든 내 삶의 쿠션에 대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얼마 정도일까요? 내 생활비 한 3개월치 정도의 비상금을 마련하는 거 저축 시스템에서 만드는 게 중요하고 저축 시스템 내 생애 설계에 따라서 어떤 얼마 더 모을지 정리를 해보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소득 통장에 들어오면 소비 시스템과 저축 시스템 나눠서 부채 상환 뭐 40만원 이렇게 해서 저축 시스템, 비상금, 가족여행, 지름신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해요. 자기에 맞게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출 예산이 한 135만원 정도 돼요.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요. 엄청 많죠? 그래서 저는 A 통장에 25만원을 넣어요. 그리고 B 통장에 40만원 넣고 C 통장에 40만원, D에 5만원, E에 10만원, F에 18만원 이렇게 넣는 거예요. 나누는 거 매달. 그래서 제가 고정 B도 나가는 게 있는데 후원비도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같은 통장에 묶어서 A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넣어놓고 그 다음에 기본 생활은 제가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뭐 나가서 밥 먹거나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B통장에 일할 때나 뭐 식비할 때 쓰는 거죠. 그리고 사람 만나거나 뭐 혼술하거나 그림 배우기 뭐 애옹이한테 쓰는 돈 여기 40만원 넣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경조사 B통장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고정비 통장? 정기지출 통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만드냐면 경조사 가득 꾸밈 비용 이런 거는 네, 죄송해요. 이게 정기는 아니지만 사실 매달 사실 모아놓고 꺼냈으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저는 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 5월 달에 제가 부모님이 4명 있고 조카가 2명 있어서 6명 정도 되니까 거의 한 달에 거의 막 50만원에서 100만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달에 50만원, 100만원 나가면 너무나 큰 타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 통장에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만 원씩 이거 저희 오빠네 있으니까 오빠랑 뭐 저희네랑 해서 10만 원 정도를 모아서 이거를 뭐 어버이날이라든지 뭐 가족 생일이라든지 모임이 있을 때 여기서 꺼내 쓰게 되면 그게 안정적으로 모을 수도 있죠. 그리고 경조사비도 사실 누가 결혼하고 누가 돌아가실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좀 빨리빨리 얘기해 주면 좋은데 갑자기 뭐 2주일 전에 결혼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5만 원씩 저희 남편이랑 둘이서 모으는 거예요. 10만 원씩 해서 뭐 결혼한다든지 누가 돌아가셨을 때 꺼내서 써서 아 돌잔치도 엄청 많아요. 저는 애도 없는데 그래서 돌잔치하고 돈도 보내줘야 되고 이러니까 이 경조사비 통장에서 이렇게 쓰는 거죠. 뭐 마지막으로 저는 옷, 신발, 취미 이런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한 18만 원 정도씩 매달 모아놓고 옷 산다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갑자기 뭐 그림 그리고 싶어서 아이패드 샀으니까 뭐 거기에다가 어플 그림 어플 다운받거나 이럴 때 여기서 꺼내 써서 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도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소비 시스템, 미래 시스템. 미래 시스템은 저번에 이제 저축할 때 배우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저축 시스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는 거예요. 전세 상황, 여행, 청약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진짜 뭔가 좀 잘 흔들리지 않는 재무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재무 시스템 만들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한 달에 한 번은 결산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산을 세웠다. 하면 예산이랑 월계산 잘 맞는지 정리해보는 거예요. 저 그래서 가계부 쓰라고 권하진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저도 못 쓰거든요. 어떻게 맨날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한 달에 내가 얼마 정도 썼는지를 결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맞게 잘 썼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필요지출 부분 같은 경우는 비규칙적이라서 내가 뭐 거기에 통장에 돈을 보내거나 했지만 돈이 남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그럼 이건 수치적 결산이잖아요. 근데 내용적 결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감정일기라든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건 옛날에 쓴 거예요. 1년간 돈 모아서 아이패드 샀다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거고 아빠 선물 사러 왔다 제가 쓸데없이 이제 팍 산 거 이제 겨울이었는데 그래서 괜히 샀 마음에 들긴 했는데 괜히 샀다 이러면서 이제 후회를 하는 것들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달 쓰면 모르겠지만 이걸 한 몇 달 정도 써서 계속 모으다 보면 내가 어떤 소비를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어떤 소비를 할 때 부족 왜 그랬지라고 후회를 하는지를 아쉬움 느끼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보통 계획해서 돈 모아서 뭘 사게 되면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택시 탄데 제일 돈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감정일기 보면 맨날 아씨 택시 탔다 하면서 괜히 탔다 이런 게 맨날 있거든요. 근데 맨날 타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써보는 것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재무구조 만드는데 만들면 나에게 맞는 재무 시스템 만드는 거 아까 저도 저한테 만드는 걸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묶어서 그러면 세워나가는 돈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쓸데없이 돈 안 쓰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만 쓰기 때문에 그리고 지출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내가 거기에 들어있는 돈을 쓰기 때문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수치, 내용 결산을 해서 만족한 소비, 내가 어떤 소비 만족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재무 구조를 만드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마치기 전에 또 제가 금전 성향 지출 팁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향별 이제 문제 해결이 필요한데 강점 발전시키고 약점 보완하는데 사실 금전 성향이 좋고 나쁜 건 없어요. 사실 즉흥이신 분들은 분 계시죠. 되게 즉흥이라 하면 아, 나 왜 즉흥이지 하고 계획이신 분들 그래 난 계획이니까 돈을 잘 모을까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보통은. 근데 뭐 한 조직에 어떤 뭐 회사에 계획 성향만 있다 생각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그런 기간에 즉흥 상황도 있어야지 같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요 성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즉흥이신 분들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쇼핑에서 좀 뭐라도 보는 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노 쇼핑 하루에 한 번 정도 내 실천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보통 직통이신 분들이 기분이 좋아도 돈을 쓰고 기분이 나빠도 돈을 쓰고 이렇게 다 돈을 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물건이 내한테 꼭 필요한 건지를 살펴보는 그리고 이게 내가 충동적으로 사서 내 기분 나빠서 사는 거 아닌지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 같죠?
그리고 사실 즉흥이신 분들이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부채가 있을 가능성도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서 재무 전문가 상담 받고 상환을 위한 계획을 좀 수립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번에 기부 성향이신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분들은 거의 남들을 위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분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것들 돈을 써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돈 쓰는 게 아니라 내 미래를 좀 고민해서 나를 위해서 기부하고 나를 위해 저축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분들은 좀 내 일에 대해서 이제 내 희생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정당한 임금도 잘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임금이나 대가를 요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계획이신 분들도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 마음대로 안 되면 좀 화가 많이 나요. 그래서 가계부 쓰다가도 뭐 1원이라도 안 맞으면 헤이 그럼 때려치우 이런 약간 성격인데 그러니까 좀 목표 중심적인 자세를 좀 버리고 좀 즉흥적인 것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친구랑 같이 여행도 가본다든지 이런 즉흥적인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찾아 도전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 생활 스타일 다른 사람에 대한 엄격하기 때문에 좀 더 관대해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계획이나 안전 성향이 비슷하긴 한데 뭐 아까 지리신 통장 같은 걸 만들어서 내가 쓰고 있을 때 돈을 쓴다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안전인 분들은 돈을 안 쓰기 때문에 사실 돈 안 쓰면서 이분들은 행복감 느끼거든요. 근데 매달 자신을 위한 뭐 선물이나 특별한 행사 같은 걸 계획해서 돈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남편이 극 안전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잘 안 쓰고 맨날 스크루지처럼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지름신 통장이라든가 자기가 이제 뭐 한 10만, 5만 원씩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사고 싶을 때 돈을 사니 이렇게 만드니까 명목을 만드니까 돈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편이 이제 스피커 사는 거 좋아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스피커 한 번 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거, 그래서 나한테 좀 행복감 느끼는 거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록이나 확인하고 돈 막 관리하고 이런 거 딱 맞추면 이런 분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관리 시간들을 좀 줄이고 다른 사람한테 돌려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신이신 분 한 명 계셨는데 사실 미신인 분들은 내가 좀 이게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브랜드 명칭 이런 게 좀 아닌 것들을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신 유행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이거 한 10% 정도는 뭐 비율을 줄여보는 거? 이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진의 분들도 자기한테 돈 쓰는 것도 좋아하지만 남한테 돈 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뭐 언제 선물할지 뭘 선물할지 리스트 같은 거 만들어서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타인에게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겠어요. 자유이신 분도 안 계셨던 것 같은데 뭐 내가 자립한 이 위한 실제 경기를 아는 거 어쨌든 자유 성향인 분들은 되게 이게 딴 사람하고 돈만 딴 사람한테 좀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비용들을 좀 잘 아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이분들도 이제 일하면서 왜 돈 I don't care이니까 돈 안 받고 이런 것도 상관없기 때문에 임금이나 이런 것도 보상 잘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인하고 조치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과 관련해서 이분들을 뭐 움츠려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건강상 상담받는 것도 자유성향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금전 성향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팁으로. 그래서 좀 이런 성향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사실 지출을 구분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뒤에 저희 이제 사전 질문 받으셨는데 되게 귀여운 질문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어떤 내 이런 거 하는데 해도 될까 이런 것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 상황이나 이런 게 지출을 괜찮을까요? 라고 하시는 것도 뒤에 저희 토크 시간에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출 관리 이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출 정리 잘하는 거. 그래서 현금 흐름을 정리해보는 거. 그래서 나의 정확한 지출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게 1번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욕구와 취향을 반영해서 내 지출에 넣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걸 다 했다면 좀 재무 시스템 만들어 돈 세워나가는 거, 지출 세워나가는 걸 방지하는 거 네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해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과함과 모자람 살펴서 분배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어떤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나한테 돈을 안 쓸 수도 있고 내가 너무 미래의 행복을 위한 돈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서 잘 분배하는 것들, 내가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분배하는 게 1번 중요한 거고요. 2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 욕구와 취향을 반드시 반영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무조건 돈을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 쓰는 것도 사실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한 연습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필요 욕구와 취향을 반영해서 돈 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출 관리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지출을 예측하고 계획하는 것. 아까 전에 제가 욕구를 적어보고 생애 설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지출을 하게 될지, 뭐 이게 지금 현재일지 미래일지에 대한 부분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 시스템 만들어서 돈 세워놓고 흔들리지 않은 재무 시스템 만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고요. 뒤에 궁금하신 분 더 물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2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에 뭔가 질문을 많이 적으실 것 같은데 네, 한 분 새로운 질문이 들어왔고요. 일단 사전 질문들을 중심으로 제가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 같은 경우가 좀 중복되는 것들도 있고 아마 강의 때 조금 들으신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강의 들으시다 질의 좀 하다가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도 물어보겠지만 손 들고 자연스럽게 질문하시면 돼요. 손 들어주시면 뒤에서 마이크가 찾아올 겁니다. 마이크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이제 사전 질문에서 이게 가장 많이 나왔던 거, 이제 뭐 과잉 대도 정도가 있지만, 지출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거가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네, 지출을 줄이는 방법 괜찮은 거 좀 알려주세요. 라는 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네. 지출 줄이는 게 좋을까요? 근본적 질문. 네, 근본적 질문. 근본적 질문. 질문. 네, 근본적 질문입니다. 사실 저는 지출을 무조건 줄이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욕구에 맞게 지출을 잘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출을 잘 정리하는 게 1번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출 정리한 걸 통해서 재무 시스템 통장 쪼개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어디에 어떤 부분을 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좀 사람을 많이 만나는 부분이나 아니면 좀 혼술하는 비용 이런 것들 좀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살펴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 돈을 많이 써서 줄일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제일 여기서 핵심은 정리를 하고 재무 시스템 만들어서 지출 줄이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고 재무 시스템 만든다. 말씀하신 욕구와 취향에 대한 것들을 파악해서 또 하는 거 아까 전에 강의대도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저는 이제 그거 성향별로 얘기해 주시면서 성향에 따라서 욕구가 분명하신 분들도 있고 욕구가 잘 나타나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성향별로 그런 것들이 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특별한 욕구 없으면 그냥 무조건 아끼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별로일까요? 아니면 뭔가 욕구라는 걸 찾아보는 게 더 좋을까요? 네, 욕구가 없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사실 안전 성향이신 분들은 무조건 돈 모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제가 그 들으면서 저 안정이 되어서 생각해요. 별로 쓰고 싶은데 그렇게 많지 않은데 라 생각을 근데 사실 목표가 있는 것에서 돈을 모으는 것과 목표가 없이 돈을 모으는 것은 사실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 자신감, 내가 돈을 쓰는데 자신감이 생기는 거는 재무적 성취감 얻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재무적 성취감은 돈을 모아서 내가 원하는 데 쓰면 사실 재무적 성취감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있으셨어요? 네, 어떤 거 쓸 때 돈 쓸 때 가장 행복하세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표, 재무 목표 혹시 있으실까요? 이제 상담 들어가는 거 그러시면 없으시네요. 나중에 상담하면 어떡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사실은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왜냐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생애 주기나 설계에 따라 사실 어떤 시기에 어떻게 돈이 들어갈지 부분도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목표로 돈을 모으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황금 칠수 있을까요? 아니 그 부모님 황금 칠수 있지 않나요? 그런 거라든지 뭐 아니면은 뒤에 또 뭐 집을 큰 데 옮긴다든지 이런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실 돈을 모아서 쓰게 되면 진짜로 이제 되게 어떤 분들이 계획하실 수 있어요. 그냥 더
그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거는 나의 만족감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하셔서 안전이 분들은 생애 설계나 이런 것 하시는 거 좋고, 그리고 또 돈을 아예 안 쓰. 제 남편 경우에는 스피커를 좋아하거든요. 저 음향 설비를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원래는 안 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그걸 살 때마다 되게 크게 자기가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뭐라 해야 되지? 발견하는 게 사실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삶에 너무, 일만 너무 하면 사실 삶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이 이 재무 목표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따지자 지금 저를 보고 계속 상담을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생애 설계상으로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 목표로 삼아주실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지출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런 것도 얘기하셨어요. 지출을 줄이는 짠테크 팁을 얻고 싶습니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교통카드나 뭐 청년 정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거 좀 팁을 주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는 짠테크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짠테크 혹시 쳐보셨, 인터넷 집 쫙 나와서 한번 쳐봤어요. 어떤 게 있는지. 근데 사실 이거 핵심은 계산하고 결산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이제 돈을 예산을 잘 짜서 예산대로 잘 쓰는지 하면 되게 계획적으로 소비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산 결산 잘 세워서 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을 안 쓰는 게 정답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돈 쓰는데도 연습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돈을 잘 쓸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는 거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돈도 잘 쓰고 내가 계획하고 만족한 소비나 지출을 해야지만 사실 그렇게 더 돈을 잘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돈 안 쓰는 게 답이 아니고 이 예산과 결산, 그래서 내 어쨌든 계획을 통해서 만족한 소비를 하는 게 이 사실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과 결산을 짜놓고 거기에서 이제 아껴야 될 것 아끼고 잘 쓰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이신 건데, 이 방법도 좋긴 한데 이런 정책적인 팁은 조금 혹시 제안해 주실 것 없으실까요? 정책은 사실 우리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많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자산 형성 관련된 부분의 정책들은 있기는 한데 뭐 근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구시에서 뭐 하는 희망 옷장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뭐 면접 갈 때 옷 빌려준다라든지, 또 뭐 사실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부분들, 뭐 직업 훈련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내가 배울 수 있는 부분도 국가의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내일 배운 카드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배우고 싶은 부분들 그런 카드를 발급받아서 국가의 돈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좀 내가 하고 싶은 부분들이 생기면 이런 것들이 정책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찾아보고 해서 좀 하면 지출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들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내가 책을 보고 싶은데 책을 산다 아니면 도서관에서 가서 본다 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재를 잘 활용하는 것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책을 굳이 사지 않고 도서관에 가서 보면 어쨌든 그 책 사는 가격을 줄일 수 있는다든지, 굳이 운동을 내가 헬스장에 간다고 뭐 우리가 만든 공원이나 이런 데서 뭐 조깅을 한다면 그런 것도 사실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정책, 내가 필요한 것일 때 정책을 잘 찾아보는 게 1번일 거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공공재들을 잘 활용하는 것들 2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대구시에서 대구 청년들 정책을 관련해서 만든 작은 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받았는데 그걸 안 그래도 처음에 나눠드릴까 하다가 굳이 크게 나눠드릴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선생님 얘기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씩 나눠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나갈 때 얘기하시면 저희가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완벽하게 다 모든 게 나오는 개요 정도로 나와 있긴 하지만 희망 업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청년센터라는 온라인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가 대출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뭐 생활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체킹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 분야를 체킹하면 정책이 쫙 나와요. 지역별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책 필요하실 때 온라인 청년센터 그것도 활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온라인 청년센터 가시면 채팅으로도 상담 선생님하고 소통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전에 질문들 몇 개 했고 여기 좀 현장에서 그래도 귀한 저희 현장에서 내주신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너무 귀해서 이제 아껴야 될 것 같지만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부를 쓰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좋아하지 않아서 지출 관리가 어려워서 고민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요즘에는 근데 왜 뱅크샐러드라든지 이런 게 다 정리해줘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식비나 내가 어디에 뭐 문화생활비 이런 거 쓰는 걸 정리를 해주는 앱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하고 굳이 정리하는 게 귀찮으시면 그런 거 활용해 하셔서 내가 어디에 뭘 쓰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거를 이제 보는 것만 그냥 보서 아 내가 쓰는 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내가 욕구를 반영한 지출을 해본다라든지 내가 쓸데없는 소비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줄여본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가계부를 쓰는데 그렇게 큰 에너지나 이런 것들 저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요즘 너무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그런 어플 활용하시고 그 이후에 어쨌든 노력들 하시는 게 더 노력하게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솔로인 청년분들은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혼하신 청년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려면 남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그러면 각자 뱅크샐러드를 해서 합쳐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누군가 한 명이 관리를 하시는 게 더 편한 부분이 될까요? 그것도 저는 다 뭐 자기들 어떤 사정도 있으니까 뭐 굳이 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서로 오픈하는 게 서로 오픈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제가 상담한 분 중에는 부채가 있는데 그거를 숨기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는데 겨우 부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 안 된 부분들이라든지 그래서 뭐 숨기면서 뭐 갑자기 꿈신 비상금? 비자금? 비자금 만들어서 이런 뭐 주식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런 것들 부부 어떤 갈등의 원인 그리고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부들 어쨌든 그렇게 자기의 어떤 뭐 소득이라든지 지출을 좀 오픈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이게 너무 오픈되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30만원 선에서는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 걸 정한다라든지 이렇게 약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 담당을 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픈을 해서 우리가 뭐 다 쓸 수 500만원 정도 되는데 뭐 나머지 부분에서 뭐 저축은 뭐 여기서 네가 뭐 100만원 해라라든지 근데 내가 뭐 월세라든지 이자 부분에서는 내가 다 내긴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서로 분리해서 하는 부분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서로의 소득 지출 오픈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사람의 이제 같이 생애 설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집을 사고 뭐 언제 아이를 낳을 건지 라든지 뭐 어디 같이 좋은데 여행 간다라든지 아니면 서로 부모님들의 뭐 환갑을 챙기나 이랬을 때 서로 생애 설계를 같이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재무 목표를 세우는 부분들이 사실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부부일 때도 재무 설계 같이 나가서 그 계획을 짜고 같이 움직이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사전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질문들이 또 있는데요. 귀여우신 재밌었는데. 네, 요거 네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저렴한 것 여러 개와 네, 비싼 거 한두 개 중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지출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저렴한 자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저렴한 거 여러 개 사는 게 좋다. 아니, 다 비싸지만. 좀 비싼 건데 한두 개. 그럼 질 좋은 거 사는 게 좋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보면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렴한 거 여러 개 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욕심이 많아서. 근데 사실 뭐 사실 장단이 있잖아요. 사실 싼 거를 여러 개 사면서 싼 게 비지떡이라고 오래 못 입는 부분들이 있겠죠. 어쨌든 비싼 부분
옷을 사게 된다면 그거는 뭐 길게 오래 입을 수 있겠지만 다양성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뭐 어떤 부분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뭐 사게 되는 재화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뭐 TV를 만약에 내가 구입한다 했을 때 그거는 조금 비싸지만 질 좋은 제품을 사는 게 좀 좋겠죠. 근데 뭐 옷 같은 거는 사실 이거 소모품이니까 뭐 굳이 비싼 거 안 사고 좀 싼 거 해서 여러 개 다양하게 입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저는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 돈을 어떻게 쓰는지, 가치관을 가졌는지 이 부분들, 내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비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를 좀 먼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돈 쓸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그럼 나는 좀 값이 좀 이게 길게 쓰고 이런 게 좀 더 내 성향에 맞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나는 좀 변덕스러운 성격, 제가 변덕스러운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서 유행에 쫓아가고 이런 성격이라서 그런 분 위신 아닌가요? 위신 근데 많이 사진 나 위신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 사실 그렇게 자기가 하는 것도 사실 어디 여러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도 고민하는 게 좀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본인 성향이 좀 편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한번 네, 현장에서 한번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몇 번 오시든 그렇게 또 이러면서 네, 미처 하지 못했지만 지금 뭐 하고 싶은 질문 있다고 하시면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바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눈빛을 돌리셨지만 네, 역시 네, 선생님 정답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귀여운 질문 하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꼭 하루 한 잔을 마십니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쉽지 않네요. 술도 거의 안 마시고 게임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워요. 하루 커피 한 잔이 한 달이 되면 꽤 되더라고요. 라디오 사연 같은데? 그래서 다른 부분의 지출을 줄이고 커피 한 잔을 지키는 게 맞을지 한번 여쭤봐요. 되게 그 그리고 되게 사연이지만 되게 그 본인 진지함이 되게 녹아가지고. 근데 벌써 이제 이 얘기하신 분은 이게 벌써 이게 다 왔어요. 저는 술도 거의 안 마시고 게임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라는 건 내 편을 들어주세요라는 얘기하죠. 근데 밥 드세요. 좀 잘 챙겨 밥 안 먹고 커피 먹고 몸에 안 좋으니까 밥 잘 챙겨 드시는 거 중요한데, 근데 저는 커피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커피는 못 마시고 홍차 중에 얼그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되게 좋아해서 하루에 한두 잔 마시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 4-5천 원 정도 하니까 한 달 되니까 거의 뭐 10만 원? 뭐 12만 원 이 정도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생각보다는 돈이 많이 드니까 저는 이제 티백을 사가지고 이제 티백으로 뭐 300원 정도 드니까 사실 가격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커피 머신 같은 걸 구매해서 좀 저렴하게 좀 해보신다든지. 근데 굳이 그게 또 귀찮으시다면은 저는 뭐 사먹는 건 나쁘지 않고 다른 지출을 줄여서 내 행복감을 느끼는 데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커피 너무 많이 마시는 거 몸에 안 좋으시니까 이틀에 한 번 정도 줄여보시는 것도 좋지. 이건 그냥 제가 염려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틀에 한 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뭐 본인이 원하는 소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괜찮다라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른 부분을 쓰지 않고 있다라면은 네, 합리화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도 네, 저도 개인적으로 한 잔 정도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니면 회사에 커피 머신 사자고 건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약간 있으면 지출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청소센터 방문해 주시면 커피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해야 하는 것 같은데. 회사 때 오시면 하루에 한 잔 정도는 아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실생활에 그런 것들 한번 모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보다 이게 더 있었던 거. 요거는 제가 누가 적으신지 알 것 같은데, 네. 순간 너무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가끔씩 눈 돌아가서 바로 질러버릴 때가 있는데 통제가 안 됩니다. 어떡하죠? 라고 하셨어요. 제가 아시는 분 맞죠? 네. 얼굴이 빨갛게 다가오고 계시는데 지금. 왠지 저 알 것 같은데. 계시 모르겠지만 어떤 한 분이 얼굴이 빨갛게 근데 몇 분이 다 오르시지
네, 저는 자기만의 방법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약간 자기 이제 좀 자기를 할 수 있는 뭔가 응원할 수 있는 뭔가 만들어 보는 거. 예를 들면 지름신 통장 같은 거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뭐 3만 원씩, 만 원씩 뭐 이렇게 모아놓고 갑자기 사고 싶은데 거기서 쓴다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 이제 쇼핑을 좀 줄여보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뭐 장바구니 한번 닫아놓고 이틀 고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너무 리액션이 아라고 본인이. 내가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닌지. 그래서 저도 이제 뭘 사고 싶을 때 장본에 담아놓고 한 일주일 뒤에 다시 들어가 봐요. 내가 진짜 사고 싶으면 사고, 아니면 별로 필요 없을까 한데, 보통 이제 필요 없는, 안 사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이런 뭐 루틴이라든지 좀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 좀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정도 저는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장바구니를 생각을 못했네요. 장바구니 하는 순간 그분의 고민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반응을 보여주셔가지고 고민이 해결되신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 이런 고민들 있는 분들 한번 적용해 보셔도 좋은 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생활의 질문입니다. 얼마를 어디에 쓴지 기억을 잘 못하고 조금만 혜택이 있다고 하면 달마다 결제하는 걸 쉽게 쓰는 게 고민이다 라고 하시네요. 네, 사실 이것도 똑같은 사실 해결책이라서 질문을 하지 말까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걸 한번 저는 뭐 이걸 활용하든 안 하든 정리해주는 앱을 쓰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사실 정리를 되게 잘 해줘요. 특히 뱅크샐러드 이런 거 써보시면. 그래서 그게 다 연계 카드나 아니면 내 통장이 다 연계가 돼서 잘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정리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달마다 결제하는 거 쉽게 쓰는 거 고민한다는 건 약간 뭐 이런 OTP 뭐 이런 거, 뭐 넷플릭스 이런 거 있는 건가? 혜택이 있는 걸 봤을 때 있다고 네, 하면 그러면은 결제를 쉽게 하시는 것 같다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어떤 혜택인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사실 이것도 사실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혜택이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돈을 사실 이렇게 지름신 왔을 때 돈을 쓰는 것도 사실 필요하지만 근데 이 소비를 해서 내가 진짜 쓰고 싶은데 돈을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너무 내가 소득이 들어오는 건 한정적이지만 거기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소비고 내가 혹시 또 다른 거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소비를 할 때 어떤 거 우선순위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매달도 한번 정리해볼 수도 있고 뭐 2개월 한번 정리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번 달에 내가 필요한 소비, 그래서 뭐 옷, 뭐 관절용 옷이라든지, 뭐 아니면 저는 고양이를 키우니까 이번 달에 뭐 고양이 정기검진을 가야 된다, 우선순위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지금 해주시는 말씀 듣고 좀 드는 생각이, 계획에 따라서 제가 비축해둔 거가 있을 때 뭐 애용이 병원비를 만약 얼마를 10만 원 썼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지출이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달에는 저축할 때 조금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똑같이 그냥 똑같이 저축해 나가는 건 동일하게 해나가는 게 나을까요? 사실 저축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축 부분은 사실 매달 정기적금 같은 부분은 안 넣게 되면 사실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뭐 지출 부분에서 좀 더 줄여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뭐 자유적금이라면 그걸 줄여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축을 사실 과하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내가 지출보다 넘어갔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고려하신다든지, 아니면 비상금을 만들면서 비상금 통장에서 꺼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거를 사실 애용이 정기검진을 예를 들면 제가 애용이 정기검진을 1년에 한번 가거든요. 근데 그 돈이 한 30만 원 정도 비싸더라고요. 제가 처음 기억하는데 그럼 그 돈을 뭐 매달 제가 저축을 해서 모아 놓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예상되는 거라면. 네, 알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또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서 또 한번 현장의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아까 눈치 보시더니 지금 소원을 드셨습니다. 네. 일단 제 개인적인
문제인데요. 저는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입장인데 친구들을 만날 때 뭐 대학생 친구들이나 수입이 없는 친구들 만날 때 뭔가 더 제가 한 번에 결제를 하고 더치페이를 하는 그런 경우인데 뭔가 그런 친구들한테 얼마 나왔어 이만큼 보내주면 돼 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조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네. 방법들 아 그렇죠. 아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한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네, 첫 번째로는 그게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난 통 크게 근데 친구들 만날 때 한 10만 원 선에서는 내가 쏘겠어 라고 정하는 선에서 쏘는 거죠. 그거 1번이 있을 것 같고요. 2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뭐 계를 만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래서 계를 만들어서 뭐 한 달에 뭐 한 2만 원 정도씩 모아놓고 그걸 만날 때마다 쓰게 되면 사실 이런 걱정 사실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냥 뭔 상관? 나도 돈 없는데 그래서 그냥 죄책감 없이 얘기하시는 방법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 않나요? 그 아예 엔딩분에서 카톡이나 뭐 어디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아예 엔딩분에서 다 내게끔 하는 거 있죠. 나 그래요? 그거 쓰면 덜 부담 가지고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문명의 이기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말씀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 통장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긴 한데 네, 친구들을 자주 만나시는 편이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또 질문하고 싶은 분 있으실까요? 네, 다들 45도를 많이 보시는데 네, 그 다음 또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도 비슷한 게 한 두 가지 정도 들어왔는데요. 지출과 저축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비싸게 이제 통장 쪼개기 한 달 적금 지출 비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어떤 항목을 절약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지출과 저축의 비율 정도 물어보셨습니다. 네, 비율이 사실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이게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예를 들면 지출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보실 때 월세에 사는 사람, 부모님 집에 사는 사람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제가 만약 50대 50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보셨듯이 필수 지출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내가 진짜 이거는 숨 마셔도 나가는 비용들을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계속 똑같이 맨날 얘기하는 거죠. 재무 목표를 세워보는 거예요. 생애 설계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진짜로 중요하게 내가 뭐 5년 뒤에 뭔가 해야 된다, 1년 뒤에 뭘 해야 된다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대학원에 꼭 내가 가서 뭔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저축 비율을 좀 늘려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려서 저축을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기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맞게 좀 분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너무 한쪽에 분배가 되어 있으면 사실 내가 미래가 행복하고 현재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현재만 행복하고 미래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정하게 잘 분배를 하셔서 좀 하시면 좋고 그래서 저는 뭐 지출 부분에서는 한 가지 내가 행복한 거 한 개 하는 게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저축 부분에서는 내가 뭐 한 가지라도 저축해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것들 하는 것들 뭐 2만 원, 3만 원이라도 이렇게 좀 나눠서 해보시면 좋고 그것부터 시작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답변을 들어볼수록 이제 재무 구조에 대해 설계를 설명하는 것과 내가 쓰는 거에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업구조 작전이 끝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장 회복 작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실질적인 그런 지출에 대한 부채에 대한 것들도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실습을 해볼 거고요. 재무 설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직접 저희가 작성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 몇 번씩 참여하셨던 분들은 네, 내용을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6월 달쯤에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다리셨다가 네, 또 열심히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덧붙이자면 사실 네. 뭐 대출이나 사실 이제 뭐 저축이나 이런 부분들 사실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것들을 시중에도 많이 놓고 근데 지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부분들은 실수를 사실 많이 해보고 나도 내 지출 정리해보고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이렇게 하면 사실
정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오늘 조금 없어서 저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니까 말씀하셨듯이 통장 부출 통장 회복 작전을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적어보면서 자기 지출을 좀 정리도 해보고 같이 얘기 나눠보면서 그런 구조도 좀 변경해보고 하면 더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비슷한 내용들 거의 많이 좀 나왔습니다. 많이 나와서 네. 뭐 남은 질문은 거의 뭐 한두 개인 것 같은데 답변도 대부분 정도 예상이 돼서 제가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좀 듣긴 하는데요. 요런 것들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두 가지 그러면 한번 하나는 이제 지출에 있어서 가장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것가 있냐라는 먼저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 사실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은 사실 내 고정비랑 부채 상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빠꾸가 나면 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키고 나머지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축이라든지 거기서 정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질문,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해야 하나요? 취미로 지출을 해도 되나요? 취미는 금액 대가 큽니다. 라고 하는데 취미를 어마어마한 걸 하시나 보다. 취미 뭘 하시는 거지? 적혀져 지시나 근데 사실 이것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내 지금 취미에 있어서 내 행복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에 너무 많은 돈을 쓰게 되면 사실 내가 미래에 어떤 대비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고려는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취미에 하셔서 지금 행복한 부분들이 있다면 돈 쓰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안 좋은 점이 있는 게 말씀드렸듯이 어떤 대비가 안 됐을 때 나중에 대출을 더 많이 해야 됐을 때 그런 비용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집을 사야 된다라든지 이랬을 때 뭔가 내가 모아놓은 돈과 대출의 비율이 너무 커져버리면 사실 이자 비용 더 많이 발생해서 그때는 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하시면 좋겠다 하는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금전 성향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금전 성향들에 있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각 성향별로 좀 특별히 이 성향은 이런 걸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거나 지출을 해 나갈 때 한 번 더 강조해서 여기 성향별로 조금 한번 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실지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제 안전계획 성향 같은 경우에는 잘 계획해서 잘 쓰는 사람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즉흥이랑 자유는 돈을 쓰면서 좀 행복감들을 느끼는 사람인 것 같고 기부랑 미신 같은 경우는 남한테 좀 돈을 쓰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딱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계획이신 분들은 돈을 잘 모으고 잘 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만약에 이제 상담을 하더라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신의 좀 행복 좀 즐거운 부분들을 좀 찾아내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뭔가 한 사본다라든지 그리고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여행을 좀 가본다라든지 아니면은 좀 찾아보세요. 저 그런 거 되게 잘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잘하고 계시나요? 욕도 없다 하셔가지고 주말마다 이제 꽃 보러 다니고 그건 잘하고 계시고 이런 욕구들을 좀 찾아서 뭔가 해보는 것들 이분들 왜냐면 잘해서 그런 여유 구멍이라도 잘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즉흥이나 자유이신 분들은 사실은 행복해도 돈 쓰고 기분 나빠도 돈 쓰고 그냥 보통 날에서 돈 쓰고 전체적인 행복감 느끼시는 분들이라서 사실 이분들이 계획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를 위한 어떤 하나라도 저축을 시작해 본다라든지 여행 갈 거 카드 끌지 말고 좀 돈을 모아가지고 6개월이라도 모아서 여행을 가본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뭔가 계획해서 돈 쓰는 거에 대한 연습이나 이런 것들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은 좀 상담이나 이런 걸 하시는 걸 좀 권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미신이나 기부 같은 위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돈을 나한테도 잘 쓰고 남한테도 잘 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도 좀 뭔가 하는 것들 그래서 좀 유행 브랜드 좀 덜 사고 유행에 좀 민감한 부분도 줄이고 그리고 남한테 선물할 때도 뭔가 목록을 정한다라든지 갑작스럽게 선물하지 않고 어떤 생일이나 이럴 때 하는 부분을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미신이
기부이신 분들은 이분들은 진짜 거의 남을 위해서 돈 쓰니까 자기를 위해서 돈 쓰는 부분들을 좀 마련하고 하는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들어보면 각각의 이제 긍정 성향이 있으니까 서로 다른 성향들끼리 서로가 좀 조언을 해줘도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즉흥과 자유가 안전과 계획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기부랑 위신한테 즉흥과 자유가 도와서 살아가는 것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서로 조금 친한 사이에서 그런 성향도 좀 다른 분들이 있으시면 아마 서로 이제 서로의 그런 것들을 고민을 나누고 서로 더 조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디 봐서 아시겠지만 이제 거의 질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한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여쭤보고 싶다라는 부분 있으시면 네,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즉흥 나왔는데 근데 저는 제가 안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나왔는지 궁금해가지고 따라갔을 때는 즉흥이 나왔는데 본인이 쓰시는 거는 안정이 저는 그게 약간 재미로 해보는 거고요. 더 이렇게 진짜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그 뭐지? 네. 검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통장 회복 작전 할 때 맨 처음에 긍정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와서 해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거는 그냥 제가 이거 좀 행사할 때나 이럴 때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려고 만들어 놓은 거라서 좀 안 맞게 나오시는 분들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둘 다 섞인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둘 다 섞인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한 가지 성향인 사람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계획이랑 약간 즉흥 성향이 같이 나오거든요. 계획이 크고 즉흥이 좀 저의 보조 성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어떤 분들 뭐 세 가지 성향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꼭 한 가지 성향만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다 섞여서 나올 수 있는 분이에요. 아, 그 검사랑 그 몇 가지 성향이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검사하면은 내 주성향, 보조 성향 이런 것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통장 꽂힌 것 전에 그 통장 가져와야 돼요? 통장을 그 본인의 어떤 지출에 대한 것들을 아마 자료는 가지고 오시면은 본인이 그런 걸 실습해 볼 때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통장 꼭 안 가져오셔도 되고 그냥 지출 어느 정도 쓴다 이렇게 정리해서 와주시면 돼요. 그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안전인 것 같은데 안 쓰다가 이거 좀 써도 되겠다 싶으면 아무 생각 없을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게 섞여져 있을 수가 있긴 해요.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을 위해서 또 다시 홍보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통장 회복됐죠.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마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도 개인적인 거라서 못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끝나고 강사님 잠깐 붙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못 하시는 분도 있으시면 그때 오셔서 한번 또 질문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들 또 현장에서 질문 드리고 또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마무리하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다시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사실 매체나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거 지출 찾아보면 무조건 지출 줄이는 게 답이다라고 내 미래를 위해서 무조건 줄이는 게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실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욕구를 갖고 있고 내가 계획적으로 만족한 소비를 할 수 있고 지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고민하신다면은 되게 만족한 소비, 그리고 계획된 소비, 그래서 세워나가는 돈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여기 와서 그런 것들 느끼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도 강의와 질의응답에 수고해 주신 강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